오늘 8회차 마지막 강연 주제는 금융피해 예방법이라고 크게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금융호구가 되지 않는 법을 우리가 스스로 예방하고 알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강연을 하는 사람 누구냐?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이제 김태구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커뮤니티에도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 빚쟁이 네트워크라는 곳에 이제 청년들의 빚의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한은행이 대구에도 2018년에 출범을 하게 됐어요. 거기 초대 이사장을 맡아서 2년간 역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대한은행뿐 아니라 그리고 이런 걸 많이 알리고 그리고 상담을 하는 대구 청지트를 만들자라는 요구도 함께 있어서 거기 이사를 하면서 이제 상담사 활동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동구에서 청년들을 이제 청년 소외 문제, 운동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카페에서 만들고 하고 활동하고 있는 협동작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먼저 드리냐, 저 또한도 대구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고 저 또한도 금융 피해도 정말 힘들게 한번 겪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파트를 또 맡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 또한도 이 살면서 지금까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그 생활 문제를 위기한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모임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빈민아웃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빈민아웃이라고 하면 대충은 예상을 하시겠지만 너 빚 얼마냐, 그리고 너 뭐 어떤 위기가 있었냐, 이제 이런 걸 먼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친한 친구가 있긴 하였지만 그리고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우리 그 빚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간단하게 저는 어떤 위기를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여기 1억엔 없지만 이제 자영업을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2017년도에 당당하게 갔죠. 왼쪽 그 당시에 빚이 없었어요. 카드는 있었지만. 그러는데 은행을 가서 이제 D사와 K사를 이제 가게 됐죠. 많은 분들이 가는. 그렇게 갔는데 한 1500에서 20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 많은 이제 대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길병진님은 여기에서 대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1500만 원, 2000만 원 금액을 해주실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냐고, 이거 정말 실제 상황이거든요. 어디에서 받아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상금융권이나 어쨌든 저희 은행에서는 이 금액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강연 중이고 이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걸어넣으면서 도대체 너는 그러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건가? 새로운 걸 할 수 없나? 결국에 엄마한테 받아야 하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기대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만 하면서 한참을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가 내한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너 빚 얼마냐? 너 빚 어떻게 얻게 됐냐? 어떤 친구는 이제 카드 중에서 얻는 친구도 있었고 다양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문제는 도대체 정말 나만 극한된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좀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 많이 길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건 저 또한도 지금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이고 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다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강연을 같이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교육에 앞서서 한번 해볼게요. 페이스북 켜서 우리 소액대출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래서 페이스북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분은 카카오에서 이제 친구 찾기에서 휴대폰만 검색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두 개를 보면 조금 내용은 다를 거예요. 소액대출은 되게 비슷하게
이런 화면에 엮여서 글도 나오고 하죠. 그리고 더 좀 놀라운 건 카톡에서도 휴대폰 검색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가전제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다 불법이고 다 사기예요. 금융사기. 근데 이걸 왜 교육자는 얘기하느냐. 페북, 우리 카톡, 그리고 인스타 이 세 가지를 우린 그래도 어플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어플 중에서 나는 뭐 배민보다 카톡보다 어떻게 배민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뭐 인스타나 페북, 카톡 이게 거의 1, 3순위일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 불법 행위들이 내한테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불법이고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젓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청지태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금감원을 통해서 신고하고 했거든요. 근데 없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더 발전하고 더 만들어야지 더 개인의 이익이 생기시니까 이렇게 계속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한테는 정말 이 끊임없는 이 사기나 이런 어둠의 그림자들이 곳곳에 숨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네 가지만 알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 빚이 되기 쉬운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그리고 금융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 걸렸다 내가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이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예방당했을 때는 또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를 좀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순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빚이 되기 쉬운 우리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금융사기 유형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피해 예방도 알아보고 네 번째 피해 도움 받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될 거예요. 첫 번째로 빚이 되기 쉬운 금융상품이요. 참 애매하죠. 금융상품인데 빚이 되기 쉽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신용카드 리볼빙이에요. 많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용카드 결제하시기 힘드시면 리볼빙 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리볼빙을 풀어서 얘기하면 일부 결제 금액 6월 약정이에요. 뭐 결제 연기 시스템도 따로 있긴 한데 일단 우리는 신용카드 리볼빙만 보시면 돼요. 리볼빙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들어보셨어. 사용하신 경험 있어요? 있죠. 리볼빙 같은 경우에는 할부랑 달라요. 만약에 같은 제가 만약에 옷을 산다고 치면 할부는 이제 그 금액에서 나눠서 할부를 하는 거겠죠. 근데 무이자도 있고 이자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자가 있는 곳으로 봤을 때 같은 금액에서 내 등급과 내 신용 점수와 상관이 없이 이자들이 계속 붙는 거죠. 일정한 이자죠. 근데 리볼빙은 달라요. 리볼빙보다는 차라리 저희는 할부를 이용하라고 더 얘기할 정도거든요. 리볼빙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 만약에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카드 리볼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신용 등급에 따라서 뭐 점수에 따라서 내가 비율을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10%만 해서 10만 원 내고 90만 원을 이제 이월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월해 주지 않겠죠. 할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오늘 10만 원 하고 10번 나눠내는 거랑 리볼빙은 10만 원 하면 다음 달에 90만 원 내는 거야. 근데 그냥 90만 원 내라 할까요? 카드사에서? 거기에서 이자가 붙겠죠. 이자가 어떻게 붙느냐. 점수에 따라서 5에서 23%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 자료긴 한데 지금도 다를 거 없어요. 3등급으로 봤을 때 13%로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리볼빙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빚을 더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뭐 케이스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만 돈을 쓰고 오늘만 요 현금이 너무 급해. 그런 상황에서 리볼빙을 하진 않겠죠. 리볼빙 왜 할까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돈에서 못 쓰는 거죠. 돈을 그 카드값을 못 갚는 거죠. 그럼 다음 달에 갚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럼 리볼빙 되고 있는 금액과 다음에 고정비로 쓰고 있는 내 돈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달에 넘어갔어요. 그 세 번째 달에는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리볼빙은 이자가 붙는 것도 붙는 거지만 더 안 좋은 거는 나의 경제 생활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매달 생활하고 있는 고정비가 줄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상 리볼빙이 거기에 수축되면 이자가 더 붙어서 나중에는 더 갚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리볼빙도 잘 활용하면 좋지만 어쨌든 빚이 되기 쉬운 금융상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 소액결제. 소액결제 이용해 보시면 뭐 보통 이제 휴대폰 다 나요 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같은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희가 휴대폰 벨소리를 구매하던 뭐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 휴대폰 소액결제인데, 소액결제는 그냥 휴대폰으로 이자가 붙지 않아요. 휴대폰으로 뭔가 살 수 있는 거죠. 현금처럼 최대한 한도는 100만원이고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100만원이고 뭐 그렇게 했을 때 급할 때 소액결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카카오페이랑 이 소액결제랑 다르죠. 카카오페이는 송금을 해주는 서비스고, 소액결제는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없네, 되게 좋을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연체를 하루 마실 때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쓰고 했을 때 과연 이 4%가 될까요? 점점 불어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만으로 그러면 다 갚으면 되지 않냐? 그렇죠. 근데 이제 소액결제를 현금화시키는 불법 사기들이 많죠. 예를 들면 100만 원 한도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100만 원으로 우리가 소액결제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콜라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 소액결제로 샀을 때 이거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소액결제요. 이 자리에서 못 사죠. 이 자리에서 못 사죠. 소액결제. 왜냐하면 소액결제를 하는 여기 이곳은 아니니까. 그러면 소액결제를 통해서 현금을 받는 사기 부포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액결제를 통해서 상품권을 사면, 100만원을 사면 수수료로 떼고 그분한테 현금을 입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금으로 전 이 콜라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반대로 봤을 때 현금만 해주면 좋지만 알고 보면 수수료가 이제 3에서 40% 많게는 50%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액결제가 더 위험하다. 그러면 만약에 저는 100만원을 그 현금화 했어요. 수수료 뗐어요. 70만원 했어요. 근데 그 70만원으로 아주 급한 불을 껐어요. 이까진 좋죠. 그러면 다음 달에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일까요? 100만원에 그리고 연체가 안 된다면 100만원에 그리고 나는 70만원밖에 쓰지 않았죠. 그 30만원도 갚아야 되는 거죠.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결국엔 이게 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이것은 약간 해결책이 없어요. 소액결제는 결과적으로 뭐 뒤에 가서 차차 하나씩 이야기할 거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결제 TV에서 많이 보셨죠? 부모님 이름으로 휴대폰을 빌려서 이제 소액결제 현금화하는 경우도 있고 게임 아이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여기서 예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그 한도액을 줄이고 차단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단법을 찾아보니까 통신성 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소액결제 내역에서 자기가 차단을 할 수 있고 한도액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이름만 들어도 조금 위기감을 느끼죠. 저축은행이 대부업인데요. 저축은행 뭐 이외에 더 많죠. 대부업도 이외에 더 많죠. 뭐 미즈사랑 뭐 TV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 내가 만약에 저신용자고 내가 대출을 하고 싶다, 아까 같은 저 상황이 있는 거죠. 1,500만원 대출하고 하는데 내가 본 지금 시중에 있는 은행에 가서는 대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금융권까지 가는 거죠. 근데 금액은 받을 수가 있어요. 1,500만원. 근데 갚아야 될 돈은 얼마인가, 이자가 쌓이게 되겠죠. 이건 좀 옛날 거긴 한데 지금도 다른 별게 없어요. 결국에는 중신용자가 봤을 때 은행이랑 대부업체, 지금 혹시 여기서 간단하게 퀴즈 하나 내면, 지금 혹시 최고 이자 법에서 그 법정 최고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비슷하게 하는데 20%예요. 20% 이상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옛날 자료긴 한데 결국에 저축은행 대부업을 보면 19.9% 뭐 20% 이렇게 되어 있겠죠. 중신용자와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보다 훨씬 높겠죠. 그래서 빚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빚이 되기 쉬운 우리 금융상품 세 가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카드 리볼빙, 두 번째 폰 소액결제, 그리고 세 번째 저축은행과 상금융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하기에는 내한테도 위험한 거예요. 빛이 될 수 있다. 조심하자. 이제 조금 좀 지루해 보이시긴 한데 재밌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과연 재밌을까요?
정말 자극적이고 제가 제일 강연하기 싫어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그냥 생각을 하면 너무 이입이 되거든요. 저 또한도. 그래서 이 근데 하지만 이거를 안 당하고 이 사기를 안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겠죠. 알고 그 피해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금융사기 유행을 볼게요. 피싱이에요, 먼저. 피싱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 뭐 여러 피싱 많죠. 근데 정의를 한번 먼저 볼게요. 피싱은 개인정보를 낚시한다, 약간 이런 신조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싱은 어째 하게 되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있죠? 그래서 피싱 유형의 첫 번째로 보시면 보이스 피싱. 다들 이제 그 시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그 콘서트나 막 많이 흉내 내죠? 면별 사투리 쓰면서 중국 말투. 아 근데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초창기 보이스 피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은행사, 검사, 변호사, 대학 선배, 교수 뭐 할 거 없죠. 그래서 그런 사칭을 하면서 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샀던 그곳에서 취업알선을 빙자로 이제 연락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근데 유형도 아주 다양하다. 근데 보이스피싱 누가 걸리나요? 그냥 시골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인식도를 조사의 결과에서 보면 40, 50대 그리고 뭐 60대, 20, 30대 이렇게 있는데 피해 현황에서 40, 50대 많이 걸리죠. 그리고 20, 30대 차라리 60대 이상에서 잘 안 걸려요. 60대 왜 안 걸릴까요? 네, 모르기도 하고 이제 은행에도 이분들은 그 어르신분들은 돈을 맡기는 것을 불안해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부처라고 하고 뭐 자식한테 건네준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게 결국 20, 30대, 40, 50대다. 보이스피싱 유형에서 뭐 여러 유형들이 많아요. 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피해를 한번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했던 건데 유키즈에서 옛날에 금융광덕어 편에서 나왔어요. 다들 보셨겠지만 이 친구는 지방에서는 취준생이었어요. 취준생이었는데 이 정보를 그럼 알게 됐죠. 피싱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알겠죠. 얘는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제 구속에 연루가 됐다. 근데 검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넌 구속에 연루가 됐고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통장이 네 통장이 불법 통장이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그 통장을 비워야 한다. 뭐 이러면서 전화통화를 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어쨌든 그렇게 통화를 해서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통장에 있던 돈을 다 출금을 해서 4시간 걸리는 마포에 가서 거기다 이제 사물함에 넣어놓고 근데 계속 그때도 전화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전화 안에서도 그쪽 피싱이라는 건 개인정보를 낚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워낙 뭐 다양하겠죠. 경험도 많고 뭐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훈련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엄청 압박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이제 아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취업도 코앞이고 이제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 연루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다 입금을 하고 전화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전화번호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돈은 드렸고 이게 해결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 친구는 그 극단적으로 선택한 그날까지도 이게 사기인지도 모르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뭐 어느 한 세대에 극한되지 않다. 이 보이스피싱은 뭐 그런 걸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미싱이에요. 자 이름도 다양하죠.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미싱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좀 느끼는 건데요. 스미싱은 문자 보는 거예요. SMS, PC 합쳐진 단어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자 많이 오죠. 뭐 세월호 그때 그 당시에 동영상 보실 분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초대장 그리고 등기 뭐 소포 확인하세요 이런 걸 많이 오죠. 근데 이거를 클릭하게 되는 순간 이제 불법 앱이 깔리게 되죠. 그 앱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상담하면서 본 적은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을 통해서 카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도 다 다운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데 연류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메신저 피싱인데요. 참 피싱도 종류가 많죠. 세 번째 뭐 네 가지가 크게 있거든요.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많이 아는 거 뭐 우리 나이 때인데 갑자기 뭐 아들이 뭐 다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로 오죠. 그래서 카톡을 해킹해서 괴롭이 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메신저 피싱이라고 보시면 될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좀 최근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위험한 거. 그래서 이건 복합형이에요. 메신저도 이용을 하면서 피싱도 하고 있고. 근데 이걸 자세히 알아보면 인스타인데 되게 개인 계정이에요. 잘 매일마다 업데이트도 자주 하시고 그리고 자녀분을 통해서 막 스토리도 올리고 이래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갑자기 어느 순간 재택 부업, 뭐 주부도 뭐 일할 수 있는 뭐 아니면 뭐 4대 뭐 저신용자도 일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뭐 코인이나 이제 카지노 이런 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가 100만 원 입금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입금하면 당연히 사기니까 그 다음날 돼서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법 사기인지 알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1000만 원이 됐어. 그리고 찾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 아직까지 사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찾으려고 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 네가 기록이 없어서 300만 원으로 입금해야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어차피 100만 원 넣었고 900만 원 이득인데 3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넣는 거죠. 그러고 하면 또 그 사람이 그렇게 가만히 안 있겠죠. 100만 원 더 입금하시라면서 갑자기 오류가 났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까지 꽉 채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만 다양하겠죠. 그래서 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결과적으로는 없지만 근데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라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불법인지 알면서 했던 거는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싱 사기 유의하자 다섯 가지 좀 유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금융정보는 컴퓨터, 핸드폰에 문서로 절대로 사진 저장하지 말자. 두 번째, 보안카드 관련된 질문은 모든 곳에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이런 사칭한 전화는 일단 끊는다. 그리고 네 번째, 뭐 전화는 안 되고 카톡만 되는 분들 많죠. 전화는 지금 어렵고 내 휴대폰이 지금 깨졌기 때문에 그래 나 지금 카톡밖에 안 돼. 그러면 저도 통화가 어렵다. 그럼 나도 어려워. 미안해. 라고 가감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스매싱에 관련된 그 있죠? 출자가 불명한 파일 열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메신저나 이런 거 많이 비번 변경하는 타자. 그래서 보이스 피싱을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린 가만히 있기만 했나? 아니에요. 지금 통장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거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냥 그게 아니라 다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많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그거를 관리,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 이런 금융 관련된 사기 때문에 다 이렇다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 피해 예방하는 방법들이나 또 예방하는 정부 막 사이트나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못 따라가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발하게 우리를 또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한테 되게 가깝잖아요. 페이스북, 카카오. 그래서 이 근처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그걸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알고 예방해야 되고 만약에 아니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고발해야 돼. 이게 최소한의 그 예방법인 거죠. 두 번째로 대리입금인데요. 대리입금은 좀 생소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 대리입금 같은 경우에는 좀 청소년이 많이 여기에 좀 많이 연류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 혹시 페이스북에 한 번씩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봤는데 예를 들면 콘서트 뭐 굿즈 이런 거 살 때 굿즈가 요즘에는 뭐 1, 2만 원대 하진 않잖아요. 그럼 청소년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대신 대리금 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홍보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대출이나 이런 금리에 대해서 경험해본 적 없죠. 그러면 대리금 해주고 그럼 나중에 다음 달 엄마한테 받으면 주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 날짜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지각을 할 때마다 지각비라고 하고 이제 지각을 할 때마다 엄마, 선생님, 학교, 친구들 다 얘기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죠. 그래서 알고 보면 수수료가 20% 이상인 거죠. 30, 40%죠. 그래서 최근에는, 최근은 아니지만 여기 연루됐던 청소년 중에서 극단 선택도 한 게 밝혀졌고, 그리고 성범죄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곳에서. 그래서 대리급 유의사항으로 보면 뭐 고금리 소액 사채임을 인지하고, 그리고 대리급은 해준 행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발생했고 이런 경우에는 주의 알리고 신고하고 그래야지 빨리 해결이 되는 거죠. 금융사기위원회에서 또 좀 생소한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작업대출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작업대출? 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작업대출은 그냥 간단해요. 신용상태나 뭐 이런 것들 그냥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아름답죠, 다음은. 작업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금리가 장난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법정금리가 몇 프로라고 했죠? 20%죠. 근데 여기에서는 안 되는 분을 해드리기 때문에 수수료를 따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적인 얘기인데 이 대부업체를 그 중간 사이에 두고 이 조직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이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회사도 위조해주고 서류도 위조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기록에 남는 걸로 봤을 때 이 중간자 이 사람들이 사기치는 이 조직들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사기의 연류가 돼서 그냥 그냥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사례에서도 볼 건데 친한 친구,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두 분에서 이제 같이 연류가 된 거죠. 진짜 돈을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그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나는 저지용자라서 어쨌든 신용불량자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신용불량자고 의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대신에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될까? 근데 매달 이자를 상환할게 라고 해서 불법 대출을 이제 작업 대출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대충 하고 대출을 하고 수수료도 그럼 뗐겠죠. 30%에 40%니까 그게 700만 원 받는 거죠. 근데 이 부탁을 했던 친구가 3개월에 잠적됐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다 누가 질까? 이름 빌려줬다, 명의 빌려줬던 친구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걸 상황을 알긴 알지만 이거를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죠. 왜냐하면 불법으로 되었고 그런 부분들 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 번째 사례도 같은 형식이에요.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지금 알바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용에 우리 지금 상태에서 큰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은행들은 없죠. 그래서 작업대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지도 않는 직장을 만들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를 떼고 지금까지 알바를 하면서 이제 거액 수수료를 같이 감당하면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업대출이 위험하다. 그다음 두 번째 휴대폰 깡이에요. 아까 휴대폰 검색했을 때 혹시 또 휴대폰 말고 또 나온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휴대폰으로 했을 때 제가 어제 검색했었거든요. 그 카카오에서 친구 찾게 하니까 휴대폰을 검색하니까 이제 가전제품도 나와요. 그래서 그 가전제품도 또한 그 깡에 이름을 붙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 혹시 많이 보셨죠? 휴대폰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대리입금이나 뭐 이런 거 비슷한 유형일 수도 있긴 한데 휴대폰을 어쨌든 명의로 등록을 해서 휴대폰은 어쨌든 뭐 신용유의자 뭐 이런 게만 아니면 다 몇 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휴대폰을 만약에 해서 개통하는 거죠. 그러면 휴대폰이 요즘 지금 얼마예요? 한 110만원이라고 하면 70만원만 주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 얼마예요? 30-40만원. 그러면 이거는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닐까요? 수수료가 20% 넘잖아요. 그래서 불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휴대폰에 했을 때 신분증 내죠. 통장 사본 내죠. 근데 이걸로 불법 휴대폰이 계속 뭐 개통이 되고 그런 불법 그 사기 행각에 같이 가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실제 두 개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이렇게 대포폰으로 되는 것 이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아예 핸드폰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많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대포통장인데요. 대포통장 같은 경우는 아 통장만 빌려주면 200만원 줘. 예, 근데 네 통장 좀 빌려줄래? 200만원 준대. 이랬을 때 혹시 안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대포통장으로 해서, 근데 이 통장이 어디 쓰이냐? 아까 첫 번째로 우리 소개받았던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입금되는 돈들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포통장 빌려준 사람이 과연 잘못이 없을까요? 아니죠. 이분은 같이 그냥 그 사업을 한 거죠. 사기인가요? 그래서 법적인 처분을 받죠. 근데 이제 예전만큼, 예전에는 정말 100% 책임을 다 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재판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걸 해서 70%까지. 근데 예방할 수, 그 보상을 절대 받을 수 없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사례는 저희 대구에 있었던 실제 사례예요. 그래서 사실 직장인이었고 계속 연체도 되고, 근데 지인이 통장만 빌려서 200만 주겠다고 해요. 이거 너무 좋은 그거잖아요. 근데 몰랐죠. 왜냐하면 그 200만원만 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이제 최근에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는 이제 한 만약 2000만원 벌금이었다면 1000만원에 뭐 징역이 좀 감면되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렇게 된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금융에 관련된 이 금융사기가 이게 보통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세 번째, 그래서 금융피해 예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렇게 가까이에 있고 사기각들이 가면 가서 지난 우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있죠. 첫 번째로 우리 SNS 조심해야 돼요. SNS 페북에 보면 저도 가끔씩 허접돼요. 보면 정말 정부 사이트 같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실제로 캡처한 거거든요. 국민행복지원센터에서 연체 못 쓰면 100% 대환대출을 해준대요.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불법 대출에 연료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아니면 이제 20% 이상의 된 대출을 결국 하게 되겠죠. 뭐 페북이나 카카오 뭐 살 건 상관없어요. 지금 오픈 채팅방 다들 아시죠? 무작위로 어쨌든 채팅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긴 했지만 대부분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게 판매, 사기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것도 옆에도 보시면 개인 월수월병, 뭐 일수월병 뭐 이런 거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SNS 그 인스타에서 그 결국에 카지노로 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분도 이제 페북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이만큼 했어, 나 이거 샀어, 이거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쪽을 계속 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SNS 조심하자. 두 번째, 우리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긴 했는데 법률에서 정한 한도 이자 잊지 말자. 법률에서 정한 한도 이자 뭐냐,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제해 놓은 이자율이에요. 20%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초과했을 때는 초과된 부분이 무효되므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장한도로 초과해서 대출을 해준 그 대부업자한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거. 결국에 찾으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됐다? 고발해야 돼. 맞지? 그래서 SNS 또 조심해야 되지만 이 불법 광고들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 즉시당일. 근데 되게 보면 좀 행복한 단어들이 많아요. 쉬운 단어도 많고. 근데 아주 위험하죠. 근데 그래서 내가 얘 피해를 당했어.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 청할 곳이 있을까요? 혹시 근처 친구나 이렇게 금융 피해를 당한 친구 혹시 있으실까요? 주위에? 없죠. 첫 번째로 공공기관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를 네이버에서 치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첫 화면에 뭐가 뜰까요? 신용회복위원회. 보이스피싱 관련된 게 뜨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피해를 상담할 수도 있고요. 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고요. 그걸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회복의 위원회에 꼭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서민금융진흥원도 똑같아요. 가면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된 부처들이 계속 그냥 금융감독원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휴대폰 깡을 당했거나 이럴 때 계속 이자가 불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 금융 지켜야죠.
그래서 이 전환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그 금융감독원이 이제 불법금융의 약간 저승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고 계속 거기에 따라 예방이나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어쨌든 주의해야 될 게 뭐 다 사기들이 위험하긴 해요. 근데 내가 직접 현금으로 인출해서 상대방에 전달하거나 예를 들면 사물함에 놔두거나 쓰레기통 안에 넣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100% 보상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는 차라리 그냥 이제 뭐 송금을 하거나 왜냐면 휴대폰 깡이 차라리 그런 부분이 낫다라고 할 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도 들어가면 첫 번째 파고창이 떠요. 보이스피싱 사례 못 볼 수도 있고 또 내 걸 신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청년센터에서 청년상담소에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좀 제가 왜 여기에 넣었냐면 내가 불법 대출을 당한 걸까? 작업 대출을 당한 걸까? 휴대폰 깡을 한 걸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건 어떤 종류인 거지? 어떻게 나는 이걸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곳, 그 부채상담소를 통해서 그 방법을 예방할 수 있고 또 같이 방법 찾아드리죠. 그래서 좀 든든하죠. 그리고 두 번째, 민간기관으로 이제 대구 청년연대에 대한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강연을 하고 또 사연자 상담을 하는 대구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 다양하진 않지만 비슷한 청년들이 어쨌든 어떻게 해결해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 만약에 빛이 많다 그럴 경우에 뭐 회생이나 파산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봐 주는 곳. 그래서 저 얘기했죠. 처음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모이면 뭐 한다고 빈빙하고 한다고 그래서 빛이 있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리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소액 대출 뭐 편하게 저는 카드 대출도 좋지만 내 근처에서 알아볼 수 있는 금융정책을 먼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대출정책, 이자지원, 자산형성,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생활비 대출이라고 해서 근데 좀 까다롭긴 하죠. 정부 정책이긴 하지만은 카드만큼 쉽게 대출을 안 되고 그렇긴 해요. 근데 하지만 대출은 뭐다 좀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하고 쉬운 대출 금리 쌀까요? 비쌀까요? 그렇죠. 쉬울수록 더 이자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비 대출은 뭐 햇살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주거 관련된 거 안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뭐 요즘엔 보증금 대출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학자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건 자산형성, 청년희망적금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시죠? KB나 뭐 신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혹시 이전에 다 들었을 때 이런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사이트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내 보험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나와 맞는 정책에 맞는 대출도 알아볼 수 있는 거 파인, 이런 정부 사이트죠. 이런 것 그냥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궁금하다. 나 대출 받고 싶은데 이게 맞나? 여기에 이 대출이 맞나? 확인해 봤을 때 은행도 좋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그 청년센터를 통해서 상담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넘어가고요. 그래서 복지정보 저 사이트도 한번 같이 넣어봤어요. 복자리라고 여기 가면 이제 청년 월세 뭐 계산기랍니다. 그래서 복지에 관련된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인 또는 이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여기 들어가서 여기 뭐 채무조정도 눌러도 되고 햇살론 부분 눌러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종류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주거 관련돼서도 뭐 주거 내가 월세가 밀린다 뭐 이런 거를 해결할 수는 없겠나 주거를 고민할 때 뭐 LH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부 정책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마이홈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금융 피해 예방법 세 가지 꼭 기억하자. 첫 번째, 재미있고 자극적인 SNS 홍보 조심. 특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공공기관 서칭 홍보 조심. 두 번째, 법률에서 정한 한도 초과 이자 몇 프로? 20% 이상은 뭐다? 다 사기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관 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모르는 단체, 내가 헷갈리고 있는 단체에서 대출해 준다고 하면 다 사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융에 사기인지 모르는지 이걸 확인하지 않고 어쨌든 뛰어 들게 되고 이유가 다들 뭘까요? 금전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먼저 이런 금융 예방 피해되고 있는 사례도 아는 거 좋지만 내 지갑 먼저 챙겨야 한다. 내 경제생활 먼저 튼튼하게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 돈 많이 벌어라 아니에요. 적게 벌어도 내 통장 파악하고 또 내가 긴급하게 나가서 쓸 수 있는 돈을 늘 확보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요. 근데 청약 통장에 들어가 있고 적금 통장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 결과적으로는 또 소액 대출이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비상금이나 이런 자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유동성 있게 언제든지 내가 급하면 뺏을 수 있게 만들면 제일 좋다는 거. 이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사한 거 그리고 강연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같이 여기 참여하는 청년분들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제가 유퀴즈를 좀 자주 봐요. 그래서 유퀴즈를 보는데 최근에 이제 작가 이분 이야기했는데 그 작가분이 이제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하셨겠죠. 그 자기 감정을 되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데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 감정 그대로 그 단어를 통해서 이제 그걸 습득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만큼은 아니지만 또 내 생활 경제, 내 통장, 내 살림살이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또 판단하고 아, 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또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지만 이 어렵고 고민되는 시점을 비슷한 우리 청년들끼리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 단체가 같이 이야기하고 해간다면 이런 피해 없지 않을까, 또 내 지갑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연처럼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곳곳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많이 했으면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2부를 저희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이스피싱 내용에 대한 건 이론을 뜯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사는 질문 외에 좀 더 많이 있을까라는 걱정인데 그래도 현장에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 또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저 요즘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재테크 막 팔로워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사람들 진짜 나 결혼한 건 왜 이렇게 재테크 자꾸 요청을 하는 거지? 광고를 하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딱 그게 사기 종류 그걸 그런 걸까요? 그러면 아까 딱 이거에서 피싱 플러스 메신저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스타에 업데이트를 하면 아무도 날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저도 거기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들어가 보면 아닌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제 뭐 음식 사진만 가득 올린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 불법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사이트로 해서 아니면 뭐 채팅방으로 연결돼서 그래서 하는 그런 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하나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역시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냥 올리기 없는데 배워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저도 좀 궁금했던 게 리볼빙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때 그러면 이 리볼빙에 대한 제도를 누군가가 제안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참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카드사에서 제안을 하는 내용인가? 그렇죠. 이제 카드 지금 최근에 만들 때 보면 이제 리볼빙에 이런 걸 할 것이냐 할 것이냐라는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거든요. 원래는 물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만약에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바로 리볼빙 하고 싶어서 저는 못해요. 왜냐면 카드사에 제 카드는 리볼빙 안 되는 카드로 어쨌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무빙이라는 것 자체는 카드사에서 만든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합법적인 거예요? 네네, 합법적이죠. 왜냐하면 법정 이자를 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질문을 해볼 건데, 저 사전에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들을 몇 가지 가지고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첫 번째인 게, 나날이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사이트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물어보셨는데, 바로하고 이제 파인 같은 사이트라고 설명했는데, 이런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나요? 아직 일단 파인과 같은 사이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헷갈리는 부분은 이제 1대1 뭐 대화나 상담사와 연결해서 바로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좀 보이스피싱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두렵다 생각이 되면 주기적으로 가서 어떤 게 있는지 확인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이트에 그 강의해 주신 대로 그런 분류가 되어 있고. 네, 맞아요. 방법도 필요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필에 이제 딱 들어가면 팝업 창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피해 보상하는 거 관련된 이제 람도 있고요. 그리고 사례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다른 부분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금융에 대한 뭐 지식이라던가 기본 지식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어서 저도 이번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초반에 준비했을 때보다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금융감독원도. 왜냐면 나날이 갈수록 이렇게 진화를 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계속 좀 더 고민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금융감독원에서는 상담을 제공하지만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사고를 접수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가능해요. 거기도 접수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네. 접수를 금융감독원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경찰로. 네,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경찰 뭐 번호 112 있고 이제 금융감독원 133인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두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이스피싱 관련된 제일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어쨌든 제일 큰 부분이 금융감독원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4년 질문이죠. 이것도 조금 비슷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금융 피해를 받았다면 혹시 이용할 만한 정부 서비스가 궁금합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일을 대비해서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금융감독원 같은 사이트를 소개하시나요? 네네.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떤 거를 당해서 예를 들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핸드폰 깡을 당해서 이게 핸드폰이 불법 대출로 연관이 돼서 대포폰으로 사용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좀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바탕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대포 통장을 통해서 뭐 늦게 연류가 돼서 그런 경우라면 그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내가 통장을 빌려줬는데 이게 그렇게 사용이 됐다 이걸 먼저 인지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법적인 처분을 받겠죠. 그래서 그 법적인 관련된 이제 해결을 하겠죠. 변호사를 알아보거나, 또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쪽이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계속 늘어나는 이제 이자나 이런 걸로 힘들다, 갚을 수는 이제 없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개인위생이나 뭐 파산 이런 아이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셔서 되게 기자회견처럼 말씀하신 걸 다 열심히 받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다 낙서하시는 거 아니죠? 이제 열심히 받아주고 계시는데, 현장에 주셨던 질문들을 먼저 좀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인 좀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최근 연달아 두 번이나 가족을 사칭한 스미싱을 받았습니다. 한번 약이 올라 자식인 척 맞장구를 쳐주다 요구했고, 한번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가장 좋은 대처와 연락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아주 뚜렷한 답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가끔씩 그런 전화 왔잖아요. 뭐 카드사에서 예를 들면 대구은행 이런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체크카드 잘 쓰고 계시죠? 이제 저희한테 맞는 신용카드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화 받자마자 딱 하는 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뭐 어디 어디를 통해서 뭐 제 정보를 받았고 그 고객님이 거기에 뭐 개인 활용 뭐 이런 거를 체크하셨다라고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는 광고 전화는 대부분 뭐 정말 어디서 우리 정보를 사서 이렇게 우리를 어쨌든 사기에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투자 강의를 하셨던 강사님도 이렇게 그 본인과 이제 펀드 매니저 하실 때 그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어서 궁금해서 확인차 한번 그 통화를 한번 했는데 10년 동안 계속 문자 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없다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대출로서의 저축은행은 위험이 높고 나쁘지만 저축으로서의 저축은행은 안전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더 투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아까 피해 이런 걸 예방할 때 조심해야 되는 문구 혹시 기억나세요?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문구들. 그래서 같은 돈을 저금을 했을 때 많이 주는 것은 확실하게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저축을 한번 하라고 할 때 이제 저축은행 이런 데서 보면 뭐 퍼센트가 어쨌든 확실하게 두 자릿수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 나오고 있는 뭐 아니면 변경되고 있는 것을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게 올리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상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또 무조건 저는 어쨌든 안 좋다. 되도록이면 안에 쓰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저축은행 좀 솔직하게 저도 이제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저축은행이 주는 이제 이자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이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러면 약간 리스크를 감안한 그런 네,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도 뭐 어쨌든 왜냐면 저축은행이 이때까지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것은 지역은행에 우리가 최근에 본 적은 있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또 없긴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같은 돈에서 그렇게 많은 이자율이나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유롭게 저축을 하지 않는 이상 좀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래서 내 주거은행에 맞는 곳에서 저축을 해서 내 목적에 맞게 내 목표에 맞게 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해주신 질문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여러 개가 있어서 일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이스피싱, 스미스피싱범들이 개인정보를 어디서 많이 캐가는지요. 그리고 내 개인정보가 최대한 도용되지 않게 최대한 정보가 이곳저곳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뭐 다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명부를 많이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사님들을 통해서 뭐 퍼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시대는 솔직히 페북에 우리 이름만 쳐도 걔 반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좀 개인정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일단은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근데 매번 전화 오는 거 스트레스 받죠. 근데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관리하고 내가 뭐 낯선 번호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위기감을 느끼고 받는다든가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사례들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질문 주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유료로 일정한 정액 금액을 지불하고 보이스피싱 위험 측정하고 차단에 도움 주는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만약 도움이 된다면 믿을 만한 유료 예방법 아니면 혹은 무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런 거가 지금 현재 있어서 이렇게 지금 유료를 관리해 주는 앱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상품을 관리해 주는 것처럼 뭐 제품을 관리해 주는 것처럼 이런 거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근데 뭐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스스로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적인 낯선 번호로 해서 우리 노출되어 있고 또 SNS 통해서 우리 계속 위협을 받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예방법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찾아서 계속 고발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더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센터라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 전화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현혹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 앱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기범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금융감독원 그 건물 밑에 있는 그 은행에서도 돈을 빼서 앞에서 받아가고 있는 이 대단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고민 지점도 들거든요. 아, 금융감독원 밑에 네네. 그래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네, 그 은행 밑을 노렸다가 걸리긴 했는데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 네, 방금 이제 보이스피싱의 유료 그런 걸 물어보셨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그 사기들을 할 때 좀 주로 쓰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아는 주인 중에서도 청년분들 중에서도 전혀 이제 그런 거에 당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도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당한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좀 주로 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뭐 방법을 끈다든지 통화를 어떻게 하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안다면 뭐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다양해요. 일단은 저도 또한 이렇게 막 나름대로 조사하고 매번 이번에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유튜브도 저는 되게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개를 구독해요. 이제 하나는 먹방 보고 많이 보는 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도로 위 전참시라고 해서 도로 위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금융 피해 관련된 그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대출이나 이런 거 불법 대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는데 보통 카톡이나 이렇게 우리가 많이 속는 경우에는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말투가 비슷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유형이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관련 돈과 관련된 내만의 이제 친구에 대한 이 라운드를 좀 잘 만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왔었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떤 목적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카톡이나 이제 SNS 통해서 하는 분들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싱 이런 사례들이 모집하는 것처럼 그분들 또한 이제 모집할 것 같거든요. 뭐 이 지역에 이제 이 나이대는 요 정도다 뭐 이러면서 사례들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많이 배우고 연습하고 왜냐면 내가 선생님 역할이면 선생님 말투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형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돈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내 라운드 안에서 내만의 수치를 정하는 거죠. 전화를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얼마 선은 없어도 된다 약간 이런 데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직접 정해야 된다라는 걸 갖고 계시는데 저 아까 강의 들으면서 또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 피해 사례를 좀 봤을 때 지인들을 통한 피해 사례가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런 경우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던 건가 아니면 그 사람 또한 뭔가 연류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 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말씀드렸던 이제 지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는 이제 불법 대출은 물론 작업 대출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카드값을 못 내는 걸로 이제 지인한테 빌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카드사를 계속 카드 돌려막기 하고 카드론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고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 대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 친구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이제는 친구한테 내일 내가 월급이 원래 오늘 들어오는데 내일 준대. 그래서 내일 꼭 내가 줄게 이러면서 이제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내 카드값을 일단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독촉이나 이런 것들 다 피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의 그런 빚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알게 돼서 이제 같이 현혹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사기에 연루되어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도 많다라는 거.
피치보다 이거 사용하다가 오히려 그 수법을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더 쉽게 빌려주니까 네, 그러셔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분이셔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친구들을 대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아까 연달아서 좀 주셨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내 카드에서 돈을 빼가는 사기 범죄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과 사전에 그러한 범죄를 당하지 않게 예방하는 주체적인 방법 그리고 해외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범죄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결제에서 나가는 해외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걸 또 당하는 이유가 뭔지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사례는 아직 없었고요. 근데 이제 카드를 통해서 하는 건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저도 생각났는데 카드를 통해서 만약에 사기나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안 좋은 물건을 산 거죠. 그렇게는 카드사에서 되는 거는 그거를 내가 지급을 하지 말라고 그 카드사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교정을 한 거죠. 교정을 했는데 그 카드사에서 300만 원을 이제 하루아침에 제가 오늘 결제됐어. 내일 만약 그 병원이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해외 결제 사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해외 직구랑도 비슷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주위랑 이렇게 해서 사례를 모았던 건데 해외 직구도 그렇고 이제 뭐 카드 사기도 그렇고 일단 카드사에 지급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내기 전에는 뭐 그 회사로 내가 내용 증명이라던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결제했던 흔적들을 내가 뭐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카드사로 이렇게 통해서 사기를 당하고 이런 거는 카드사로 통해서 내가 지급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그런 걸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이런 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지급 그 관련 지급명 정지라는 이런 거 관련된 서류를 말해줘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일단 준비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넘기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년 전 얘기인데 해외 직구로 사기를 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첫 달은 빠져나가고 그 다음 달부터는 어쨌든 지급이 정지되긴 했거든요. 왜냐 그 사이트가 없어진 거를 확인하는 그런 걸 증빙을 했고 근데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 최소한 줄일 수가 있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정보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서 해주신 질문 하나 또 말씀드리면요. 법률에서 정한 이자보다 높은 대출을 하는 제3금융권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제재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로 나와서 친근함을 주려고 하는데 잘 모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일단은 금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빚이 될 수 있는 상품에서 제가 뭐 저축은행들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저신용자 서민들한테 대출할 수 있는 은행 유일한 은행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크게 관여를 못하고 있고 근데 정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최고 이자 금리 20%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거 안에서는 리볼빙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모르게 계속적으로 어쨌든 우리의 금융 생활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금융권에서는 20% 넘는다는 걸 공공연히 광고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 저축은행에서는 20% 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렇게 그러면 그런 걸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서 주의를 할 수 있다 한 그런 것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러시아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되게 자극적으로 광고하고 광고를 더 썼고 이렇게 된 이유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냥 불법 사기 그리고 금리라 하지 않는 이상 또 이렇게 홍보하는 거기에도 법률이 있다고 해요. 더 자극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얼마에서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명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더 추가하고 그런 쪽에 제재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 하나 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의 때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몇 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냥 어떤 피싱 방법이 있는지 그런 사례에 대한 것을 좀 또 물어보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보셨는데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이제 그 사례 관련해서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보이스피싱에서 취업 발성이라는 사례도 있는데 이거부터 어떻게 좀 진행하나요? 일단은 사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그 친구의 뭐 제대로 된 뭐 이렇게 당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좀 열어서 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은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취업 발성과 관련된 거는 이제 사칭을 뭐 장학재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이제 학원사의 뭐 팀장님이다라고 접근을 해서 뭐 자격증을 뭐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사칭을 해서 그 친구들의 그 개인정보 피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들의 반응에 따라서 근데 이분들은 알죠? 얘기했듯이 사례들이 다 조사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분이 대답할 거다 얘는 어떻게 흘러갈 거다 이런 것들 다 미리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 사례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사례 바탕으로 자기 행동을 계속 벌이겠죠. 개인정보 뭐 빼가는 거 아니면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아내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느 대학교에서 뭐 무슨 과 이 정도까지는 모든 그 피싱범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개인정보를 팔아 넘겼네 뭐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조직이 직접 그 개인정보를 산 거죠. 그 친구한테. 그러면 이제 제가 조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과나 뭐 학교 다니고 우리 뭐 아파트 주민들 내가 알고 있는 번호가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넘기면 그냥 그 조직에서는 그 수법을 이제 연구하겠죠. 이제 만약에 아파트 그거면 아 여기가 이제 재개발 예정이라서 뭐 근처에 있는 상가를 뭐 구매하세요 뭐 이러면서 갈 수도 있겠고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계속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네. 전 나쁜 쪽으로는 새로운 방법도 잘 나타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제 패턴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 패턴은 이제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똑같은 식으로 하는 거 이외에 이제 그런 조직단이 있으면 뭐 TF팀을 또 새로 꾸린다거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못지않게 저희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례 질문도 좀 남아있지만 네, 현장에서 써주셨던 질문을 저희가 다 했고 혹시 지금 여기 미처 적어내지 못한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안 드실 줄 알았습니다. 일단 하고 싶으신 분들 아마 써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사례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있는데 광고 문구 중에 뭐 정부 지원 대출 취급, 뭐 햇살론 서민금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금융정책 중에 햇살론 서민금융이 있는데 그렇다면 광고 문자와 금융정책을 알려주는 그런 문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일단은 금융정책을 알려주는 이런 곳에서는 문자를 하지 않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우리 그런 거 문자 받아본 적 있어요. 뭐 청약을 넣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청약 후대 통장이 있으니까 교체하세요 이런 문자 받은 적 있어요? 절대 없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은 문자가 일단 오지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햇살론이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지금 잘 구분해야 될 거 정부 정책은 이런 햇살론이 있다고 하면 햇살론을 통해서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보증을 서는 거죠. 그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헷갈릴 거예요. 뭐 S은행 가는데도 햇살론이 있고 여기도 햇살론이 있고 여기는 서민금융 그것도 있고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건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지 이런 상행가를 벌이는 그런 뭐 대부업 전형들에서 이름 쓰는 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행복지원 뭐 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써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제 대출 종류나 이런 거 문자가 오지 않는다 1번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이름을 쓰는구나 근데 가끔씩 이제 뭐 카카오나 이런 데서 문자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 보는 거죠. 법정금리 몇 프로인지 그리고 햇살론은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 어떤 그 대출인지 그러니까 뭐 해설론을 통해서 그럼 얼마를 받게 되면 얼마의 그 금리가 있을 거며 그러면 어느 은행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한 번 더 길게 된 걸 너무 많으니까 뭐 안 읽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문자가 오면
되게 막 반갑고 이렇게 막 보거든요. 그래서 캡처를 해서 이제 아 다음부터 이거를 써야지, 이제 업데이트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저는 계속 모으는데 보면 유행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햇살로 정부 정책, 왜냐면 정부 정책 햇살로 맞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보면 이제 금리가 19.9%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니면 뭐 신용 점수에 따라서 상위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100% 19.9%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런 문제를 반가워하는 거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캡처했으면 핸드폰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저는 캡처해서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제가 자칭 저는 이제 대출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대출 같은 경우는 저는 신용대출도 아까 2017년에 하면서 그때도 많은 햇살론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카드론을 통해서 대출받은 적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종류의 다양한 대출을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보게 되고 좀 그 흥미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그 가담한다기보다는 좀 더 해서 저같이 어쨌든 피해 안 입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의 중에서 금융 정보를 보관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컴퓨터나 휴대폰 이런 거에 사진이나 이런 정보를 남겨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현동 휴대폰에 그런 내용들이 남겨져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또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또 그런 비밀번호 저장해 두는 것도 믿어지지도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이런 것도 좀 안전하게 좀 보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문서로 되도록이면 가지고 있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도 저의 비밀번호가 뭐 공간그래면 근데 공간그래를 매번 수족하듯 보통 다 비밀번호 공간그래 01 아니면 공간그래 0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늘 하던 거 00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사진이나 이런 게 저장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그 아까 스매싱에서 보면 그거를 이제 문자가 와서 불법 앱이 깔리면서 사진첩을 통 틀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업체는 전문적인 업체겠죠. 그래서 어떤 사진이 들어있든 간에 다 100개든 1000개든 몇만 개든 다 가려낼 수 있는 그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그 어플로 인한 사례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2, 3년 전만 해도 농협 어플로 해서 다 이제 정보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플로 인한 사례는 잘 없고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어플도 근데 결과적으로 써야 그러니까 딱 가지고 쓰는 보안 카드만 안 뺏기면 되니까 보안 카드 사진을 갖고 있는 건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무조건 귀찮지만 그거는 실제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금융 생활을 하는 그곳에서만 어쨌든 할 수 있게끔 모아놓는 거죠. 그냥 문서화를 하거나 네 맞아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 중에서 몇 가지가 이제 좀 남아 있는데요. 또 아까 전에 좀 비싼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카드사나 은행에서 광고 문자, 예를 들면 뭐 캐시백 혜택이나 소액 신용 한도 서비스 같은 등 안내들과 오는데 이걸 믿어도 되는지, 이제 발신번호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데 이런 걸 믿어도 되는지 또 물어보셔야 되겠어요. 일단은 광고 문자가 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에서 뭐 예를 들면 캐시백을 통해서 뭐 다음 달 뭐 카드 금액을 뭐 제외 받으세요 뭐 이런 경우라든가 특별하지 갑자기 카드사에서 나에게 금융 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내용은 무조건 걸러야죠. 그럴 리가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렇게 걸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광고도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혜택 준다 하면 걸고 네 맞죠. 알겠습니다. 공짜로 얻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번호에 대한 연결되는 건데 070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게 훨씬 더 나은지도 물어보셨어요. 일단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시에 연료돼서 내 계좌가 빠져나가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었으니까 아직은 그래서 받는 거는 저는 왜냐하면 또 급한 전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 0702는 0702 이제 그 다음에 숫자 4개로 시작하고 4개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광고 전화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헷갈린다 싶으면 그 전화를 먼저 그 놓인 상태에서 번호 복사해서 네이버에 쳐보고 검색이 안 됐을 경우에 대부분 나와요. 한 70% 나오거든요. 근데 안 됐을 경우는 받아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불법 번호들은 대부분 나오나요? 네, 불법 경우는 그거는 이제 앱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이제 그 앱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부스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무조건 02로 시작되거나 이제 070 뭐 이렇게 오면 무조건 뭐 하기 전에 복사를 해서 빠르게 쳐서 네이버 검색을 하면 딱 첫 번째로 바로 뜨거든요. 불법 금융 사칭 이렇게 해서 대부분 뜨더라고. 아니면 이제 뭐 하나카드 사 이렇게 해서 뜨면, 근데 하나카드사에서 어쨌든 뭐 제가 카드 신용카드 만들어라는 거겠지 라는 식으로 해서 받아보면 대부분 받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일단 거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모르는 번호 갔을 때 좀 꺼려지는 거는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받자마자 나가는 거는 잘, 제가 어쨌든 뭐 찾고 조사하는 바는 잘 없었고요. 근데 한 2, 3년 전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받자마자 나가기에는 이게 뭐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로, 근데 다들 뭐 해외 전화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받으면 이제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고, 뭐 이렇게 안내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나가는 경우 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갔거나, 말씀드리면 좀 검색을 해보고. 네, 맞아요.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사연 질문이 한 두 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현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안식일까지가 저를 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영,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 피해를 입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몇 퍼센트 정도 회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금을 인출해서 어디 놔두고 이런 거는 그냥 아예 그냥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통장이나 이렇게 연료가 됐을 땐 시간이 걸리겠지만 줄어는 들고 있고, 그 최대 70%까지 뭐 받는 어쨌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도 이제 케이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통장을 빌려줬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 금액에서 70% 무조건 그 벌금으로 내야 하고 이런 게 아직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카드사로 인한 뭐 카드 금액을 카드 결제를 뭐 다르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떤 경우는 100%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얘기했던 카드사를 통해서.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이제 최대한 현금 인출을 피하고, 만약에 헷갈리더라도 제일 좋은 건 안 속고 그런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항상 기록이 남는 뭐 송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왜냐면 송금 같은 경우에도 큰 금액이면 이제는 거의 맡겨서 바로 인출이 어쨌든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거기 해당하는 은행에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뭐 땡땡땡님한테 보냈잖아요, 300만원은 근데 잘못 가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서 다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낼 정도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긴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청구문이 실제 내용이 같은데, 이게 채용이 되어서 회사에서 통장 사본을 요구했는데 대포 통장으로 쓰여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건 회사가 사기를 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극히 드문 사례인데, 이것도 거기에 대한 사례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통장, 어쨌든 통장 사본이나 받고 이렇게 하면 모여있는 폴더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사본을 해서 어떤 직원이 판매를 하는 것,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진 않겠죠. 네. 누군가 빼돌렸다라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주셨던 질문들까지 다 좀 했는데요. 아까 현장에서 주셨던 질문 중 하나가, 요거는 여기서 답보다는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금융특강에서 금융사회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세무사님 오셔서 또 강의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신청하셔서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이렇게 나와 마무리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지금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도 계속 대구에서 살고 있고 대구 청년으로서 영상을 계속 하고 있고 대출도 받고 이제 뭐 저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만 몇 년째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어쨌든 우리 대구에 살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이런 강의하면 소통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되게 너무 청년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속 시원하게 이런 사례들 제가 또 정확한 답변이다 그리고 해결책은 이거다 그리고 이 앱을 모두 깔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못한 점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오늘 이후로 가서 이런 피해 예방이나 금융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느끼셨다면 많이 관심 주시고 하셔서 이게 결국에는 속은 사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속이 있는 사람 문제지. 근데 이것이 몇몇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곧 사회 문제다. 청년 부채는. 금융 피해도 사회 문제다. 라는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청년센터도 그렇지만 또 저희가 하는 활동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 네.